엑스타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엑스타 TV 여러분. MC 오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동차에 대해서 좀 관심 있고 그리고 멋을 좀 아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 눈길을 주었을 K5. 자, 3세대 K5를 오늘 리뷰를 할 거고요. 자, 이 3세대 K5를 리뷰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블로그 모터 리뷰를 운영하고 있는 이진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2세대 K5와 3세대 K5가 과연 얼마큼 달라졌는지, 또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는지 모터리뷰 진혁 씨와 함께 한번 차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무래도 외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사실 2세대 K5만 하더라도 이제 프론트 그릴이 1세대에 있었던 그런 타이거 노즈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3세대로 넘어오면서 라디에이터 그릴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네. 사실은 2세대랑 1세대는 헤드램프랑 라디에이터 그릴이 그냥 일직선상으로 연결된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이런 느낌을 줬었는데 3세대로 넘어오면서는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더 강조했죠. 그리고 요즘 디자인 트렌드가 어디까지가 라디에이터 그릴이고 어디까지가 헤드램프인지 구분을 좀 모호하게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3세대 같은 경우도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으로 헤드램프가 상당히 많이 파고들었다. 이게 좀 특징적인 요소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또 타이거 노즈라고 하는 것 뿐이 아니라 이제 그릴의 패턴이 맞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 2세대를 보시면 2세대 초기형은 그 핫스탬핑 그릴이라 그래서 네. 좀 입체감을 강조한 형태로 디테일을 잡았어요. 그리고 한 차례 페이스 리프트를 하면서 안탈리오라 그래가지고 음각, 음각형 그릴을 해서 좀 더 중후한 느낌을 줬었는데 3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이런 패턴들이 그 샤크 스킨, 네. 상어의 어떠한 그 지느러미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조금 더 다이내믹한 느낌을 주고 좀 독특한 패턴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헤드램프 디자인 자체가 지금 보면 뭔가 조금 독특해요. 훨씬 더 헤드램프를 보시면 그 심장의 그 박동수를 형상화한 느낌으로 데일라이트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크게 곡선을 그리면서 이어지는 여기를 이렇게 한번 딱 꺾어서 맞습니다. 보면 본넷 디자인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기존의 K5 2세대와 1세대는 그 범퍼가 본넷 후드 상단까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데 이 차량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 상단까지 후드가 길게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후드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롱 후드. 맞아요. 롱 후드. 그리고 이제 사이즈 자체도 맞아요. 아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3세대 K5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에 출시한 그 중형 세단 중에 휠베이스가 가장 깁니다. 하나 주목할 것은 차의 높이가 낮아졌어요. 이렇게 길어지고 넓어졌는데 높이가 낮아지면은 어때요? 스포티한. 완전 섹시해 보이죠? 그렇죠. 네. 3세대 K5는 현대 기아 자동차에 3세대 플랫폼을 탑재했습니다. 이 3세대 플랫폼의 특징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저중심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봤을 때 이 2세대보다 3세대가 훨씬 더 낮아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도 이제 플랫폼의 변화로 인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크롬 라인이에요. 네. 요 크롬 라인이 그 기아의 K5가 가지고 있는 특징, 1세대에서 3세대로 이어오는 헤리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플랫에서 시작해서 C필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크롬 라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3세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연스럽게 트렁크까지 넘겨버렸어요. 단순히 크롬 바를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트렁크 상단에 마치 뒷유리처럼 보이게 하는 블랙 하이그로시의 디테일도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전통적인 노치백 세단인데 트렁크까지 연결되는 패스트백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기교를 부렸다. 이게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덕분에 한층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것도 3세대 K5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도 확실히 디자인 자체가 달라졌어요. 맞아요. 그 2세대랑 다르게 3세대는 플래그 타입이라고 해서 그 윈도우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도어에 붙어있는 타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바람소리, 우리가 윈드 노이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면 그 쪽창이 생겼어요. 삼각형. 그렇죠. 2세대 K5에서는요 A필러 쪽에 이런 쪽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야가 좀 가려지거나 하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이 3세대 K5는 사이드미러 위치가 바뀌면서 쪽창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더 넓은 시야가,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좀 많이 사라진 거죠. 우리가 디자인을 차를 그저 봤을 때 또 체감을 할 수가 있지만 직접 운전을 하면 이 차이가 조금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 이야기를 할 때 1세대 디자인을 계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분리형 테일램프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우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가로형으로 유지된 테일램프가 있었는데, 3세대를 보시면 연결된, 좌우가 연결된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 후면 디자인을 구성을 할 때 수평형의 라인을 쓴다라고 할 때 느끼는 거는 차체를 보다 넓어 보이게 하는 역할도 있고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그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심장박동을 표현한 듯한, 네, 그런 이제 바이탈 사인,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뒤에도 똑같이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이탈 사인에서 왜 이렇게 점점점점점 B, B, 예. B. 그것도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K7 프리미어 이후에 계속 선보이고 있는 기아의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차가 뒤에가 굉장히 짧아 보여요. 맞아요. 그 쿠페형 세단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바디라인을 아주 매끄럽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트렁크 부분, 데크라고 하죠, 거기가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로우 노즈, 프런트는 낮고 하이 데크, 트렁크는 높은 디자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라서 아 살짝 치켜 올라가 있는 힙업? 섹시한, 네, 디자인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사실 이제 정확하게 이 차량을 알아보려면 또 달려봐야겠죠. 맞습니다. 여기 또 가까운데 데이트하기 좋은 이제 코스가 있어요. 남자끼리지만 원래 연인끼리 가는 건데 일단 가죠. 가시죠. 가요. 지금 저희가 그 시사하고 있는 모델이 좀 상위 트림인데, 상위 트림에 가게 되면은 계기판이라고 하죠. 이게 미터 클러스터가 풀컬러 LCD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주행 관련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후측방 모니터링 같은 그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판단할 정보들을 명확하게 그래픽으로 표현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최신 기술이 탑재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이서빌리티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 이서빌리티! 네, 차가 되게 있어 보이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여기 그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와이드 타입의 디스플레이고, 디스플레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분할로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좀 우리가 어떤 뭐 정보,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를 볼 때는 그 정보 하나만을 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오디오 정보를 보면서 내비게이션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활 정보, 날씨, 그다음에 뭐 스포츠 중계 결과, 이런 뉴스 같은 것들도 함께 볼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 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실내 디자인 자체가 기존의 그 2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디지털 클러스터를 많이 사용을 해서 하이테크한 감성을 전달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1세대부터 이어오던 K5의 특징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1세대부터 있던 특징이요? 네, 1세대부터 보시면 K5의 센터팻이 하는 운전석을 향해 적당히 기울어져 있어요. 맞아요. 지금 네. 적당히 운전석을 향해 있고. 네. 이런 게 운전자가 좀 더 즉각적인 조작을 하기도 수월하고 뭔가 이렇게 차량에 둘러싸여가지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받는 그러한 역할도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3세대로 오면서 어떠한 소재, 마감, 마무리, 그리고 이제 디테일을 많이 보강을 해서 확실히 좀 뭐랄까 근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드 브레인 같은 경우도 질감을 잘 살렸죠. 그리고 이 차량도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같이 바뀌거든요. 뭐 에코와 컴포트, 스마트, 스포츠, 커스텀의 다양한 모드를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에코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에코는 무슨 녹색이죠 그냥. 네, 좀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반대로 스포츠 같은 경우는 달려야죠, 강렬하게. 맞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주행. 본인이 희망하는 아니면 본인의 운전 그 습관에 따라서 다양한 주행 모드를 조합하셔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이란 말이죠. 네. 네, 1.6 터보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차량 같은 경우도 기존의 2000cc 가솔린 중형 세단에서는 기대하기 힘들 만큼의 괜찮은 퍼포먼스를 발휘를 합니다. 동시에 자동 8단 변속기를 탑재해서 그 성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걸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시승을 하면서
ADAS라고 하잖아요. 네, ADAS. 지능형 주행 안전 장비, 보조 장비입니다. 그게 정말 많이 삽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랜저에 먼저 선보였던 한 단계 더 버전업된 HDA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차로 중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앞 차량과 간격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 운전 보조 기능을 이제 즐길 수가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리뷰를 하면서 다양한 그 K5의 강점이나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보자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그렇고, 주행 모드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나의 맞춤형에 대한 그런 차량을 설정을 하고 그 차량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게도 저는 3세대 K5가 가진 강점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3세대 K5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어땠어요? 사실 1세대가 디자인을 아주 근사했는데 주행 성능이 좀 아쉬웠잖아요. 예. 반대로 2세대는 주행 성능은 많이 보완했는데 디자인에서 변화가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3세대는 디자인과 주행 성능 모두 다 개선한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3세대 K5를 강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한 모델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진혁 씨의 이런 의견에 동감을 할 텐데요. 시장의 반응도 정말 뜨겁잖아요. 맞아요. 기아 자동차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제 뛰어난 퍼포먼스와 그리고 편의 사양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전 이 차를 정말 만족스럽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다른 차량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잊지 말고 설정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아, 여기 진짜 좋다니까 여기가. 아, 오늘 고생했어. 어우, 연기 오래 다 찍어! 다 찍어!